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다시네 생일 축하합니다. 널 붙잡아 와! 와나나님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me. 아이 감사합니다. 벌써 내가 방송으로 생일 맞은 지가 두 번째 날이네. 어머 내 생일 파티에 온 친구들이야. 다만 저 친구들은 내 존재를 모른다는 것 뿐이지. 아 선물이에요. 거대한 엔터키예요. 화나실 때 쓰면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엔터키예요 그냥? 아니 내가 주먹으로 치면은 엔터치는 아 뭐 이거 저희들에서 안 쓰는 박스 뭐 돼지 인형이에요. 아. 그러면 어 아니 캠 나오시면 안 돼. 저 죄송합니다. 저 어 죄송해요. 아 그리고 플리츠 팬티예요. 어 생일이에요 저. 생일 파티라고? 아니요 이제 12시 돼가지고. 어 와. 여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혜완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네 친구. 친구밖에 없구만. 내 친구 생일 때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어. ASMR로 말이세. 아니 필요 없다니. 고맙네. 들어가게. 어... 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짱친. 내가 진짜 친구 생일 때 확실하게 갚아주지. 언니 축하드려요. 좀 고맙다. 자다 일어났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 같더라. 언니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세요? 아 지금 밀린 돈을 보고 있었어. 왜 눈이 멀으신 겁니까? 지금 투수들이 나한테 생일 축하해 준 걸 지금 뭐 세속적인 걸로 본 거야? 아이 그럴 리가요. 잠 깨면 다시 전화하자. 아님 케이크는 드셨나요? 안 먹었다고. 아 어떻게 12시 되자마자 초 딱 부르셔야죠 친구들이랑 에이 쭉. 네 해피 버스데이. 아 나 지금 스트리밍 중이야.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Yeah I know. What do you want for a gift? Do you want anything for a gift? I want just congratulation. What? I celebrate. It's done. Sorry? Yeah I'm 만족. Your life is done? No. Just celebrate. Me celebrating your birthday, you're happy? Yeah, I'm happy. Oh, okay, awesome. Yeah. Well, still, we have to be together soon. I know. Okay. Yeah. Okay, happy birthday, bro. Ah, thank you, bro. 여보세요? 내 사랑, 내 친구, my brother, my love, 화연이. 우리 와니 역시 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와는 해완. 하늘에 해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해완이가 있지. 와니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아유 빌랑아 혹시 술 먹었어? 아 안 마셨어. 정신맨이야.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게 고맙네. 삼행시 같은 거 방금 멘트 준비한 거니? 원하는 거 있으면 바로 해줄게 뭐. 어 정혜완으로 해줘 그러면. 정 정신없이 바쁜 하루에도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너가 보이더라고. 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정혜완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 완? 완숙미 넘치는 혜완이의 울끈불끈. 고맙다 빌랑아. 그래 조만간 봐. 그래 그래 네. 그래 사랑해. 어 왜요 말을 말씀하세요. 말씀 메일을 연다 확인한다 영상을 방송에 시킨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난 차가운 남자. 난 차가운 남자. 고롱. 아 생일 축하해. 지금 지 머리 맞추고 있는데 씨야. 아니. 아나 생일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혜안이 형의 후임군이자 동생이자 스트리머 원어버입니다. 호하. 일단 형 생일을 맞게 되어서 영상으로 축하를 해주려고 해. 나한테 형은 이제 그냥 형 그 이상의 존재인 건 형도 알잖아. 나는 뭐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정말 많이 만난 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형이랑 인연이 더 깊어서 나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천안에 태어난 게 진짜 큰 복인 것 같아. 이 새끼 기계예요? 난 아직도 처음 형 봤을 때 그 가오를 잊지 못하고 아 저런 게 진짜 말로만 듣던 근자감이구나. 아 그때 알았어 형 진짜. 우리 꼭 나 이제 클 거니까 나중에 정상에서 맞짱 뜨자 형. 잘 가. 생일 축하해. 싹싹부터 잘라버리겠어. 아 생일 축하해. 정현! 아 뭐야? 어 깜짝이야! 생일 축하한다. 어! 피스. 아 이 새끼 뭔데 자꾸 나와. 작가님. 작가님. 뭐지? 작가님. 생일 축하해요. 오래 사세요. 밥도 많이 얻어먹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완성호강하시고 하는 일 다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고 했나? 행복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환아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원하나님 쫀득입니다. 콤마가 뭐야 저거? 우선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 다이어트 포기하셔가지고 제가 왜? 맛있는 거 해드려요. 생일 영상 찍는데 콤마가 연락 피하시죠? 너 같으면 받겠어요? 빠른 시일 내로 합방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쫀득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아 생일 축하해. 저게 왜 자꾸 나와? 안녕 혜원아. 나 주은이 27번째 27번째 생일 축하해. 바나나 팬미팅 때 바나나 옷은 잘 입었니? 안 입었으면 생일 때 입어줄 거지? 난 우리 혜원이 믿어. 설날인데 새해 복 너가 말해도 너가 역겹지. 장구하는 혜원이가 되길 바래. 그래서 오늘 팬티는 무슨 색이니? 안녕하세요. 와나나님 카라멜이라고 합니다. 오. 일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생일. 편집자들이 열일했구나. 편집자이신 콩순이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지금 마로몬이라 불리질 않아.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편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나나님이랑 편집자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달라서 잘 어울려요. 아니 제가 기분 나쁘죠. 와나나님 너무 팬이고 바나나 툰도 제가 꼬박꼬박 코인으로 결제해서 받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바나나 툰 100화 넘기신 것도 축하드리고 생일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혜원아 생일 축하해. 아이 새끼 몇 개나 더 남아 이 새끼. 받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몇 개 나와요? 태어나줘서 너무 기뻐. 너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고맙고 정말 기쁘네. 감사함. 맛있네. 안녕하세요. 고차비입니다. 생일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바나나툰 평소에 정말 조용히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무려 결제까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방송도 바나나툰도 더더욱 흥하시고 무탈하게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이분은 돈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와나나님 반갑습니다. 악냥입니다. 얼마 전까지 와나나님과 짱친이었던 악냥입니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금 봤잖아요. 제가 와나나님께 훔친 목걸이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5일날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와나나님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 이거야. 제가 목걸이 말고 더 좋은 선물 드릴지는 모르겠으나 더 좋은 선물이 씨발! 해치 어디 갔어 씨발! 제가 막 힘든 시기에 더 좋은 선물 있지만 노란색 피카츄 팬티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완아나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완아나님 생일 어차피 인싸시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뭘 해드리지 않아도 엄청 잘 노실 거라 생각이 들며 네, 저는 선물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걸이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친데레라고? 안녕. 고마워요 양현님. 와타시나 토모다치 해왕쿤 와타시 자이 데스 곰방와 해왕쿤 와타시타치가 벌써 토모다치가 된 것도 에스로 1년이 되었다 데스. 스트리밍을 통해서 도모다치가 되었지만 私가 例えば 돌롱돌롱이었다면 붕어모 비웃을것みたいに 大切な 도모다치인 것 해왕군은 모른다 ですよね? 네, 바가 そんな 大切な 도모다치가 기빠진 날이라니 本当に おめでとうするわ. そういうなりじゃなかったんだらヘワン君の家にちょでらがいそ誕生日パンすることも不可能でしたんだけどそんなバカな本当にゴルジモテソ残念ですわおちてねおちてねわたしはいつもヘワン君の病人ごヘワン君もいつも私の病人ごちょろんこれからもずっと 좋은 우정 다이세츠니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 해왕군을 알게 되어서 本当に 좋았다. 해왕군가 다음창とか 인성 바게진 인간이라고 해도 도모다치인 와타시와 다이조부요. 다카라 태어나주어서 아리가또. 생일 本当に 오메데토요. 인성 빤 친구요? 안녕하세요 원하나님. 편집자 다니엘입니다. 우선 27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목소리 진짜 좋아. 와트부에 입성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 분 모두 너무 살갑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구독자 수 10만을 달성했는데 내년에는 50만을 목표로 더욱더 좋은 결과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하나님의 생일을 챙긴지 언 첫 번째 원하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대 전역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편집자 시켜주시고 항상 잘 뽑았다며 잘 대해주시고 유튜브에 대한 욕심과 영상 퀄리티에 대한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말 좋은 사장님 우리 원하나님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이게 편집자분들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짤들이군요. 방금 아니야 이거? 저는 고급 세련 이 신념을 가슴에 심장에 담고 절대 타락하지 않는 남창이 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 신념이 달린 문제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좀 울어봐라. 나 솔직히 지어 짜내서라도 울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 친구 울 준비 없던데? 아 영상 참여해준 진짜 스트리머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 좋댔다! 지금 말하면 눈물 날 것 같아. 그래도 나름 27살 먹으면서 겪었던 생일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일기 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했던 건데 다 들어! 나도 니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아주 나이스. 웃긴 거 뭐 없냐?
아, 됐다. 오, 미나, 미나, 자동차, 미나. 다행이다. 레벨 대회 누구를 속 들어갔어. 야, 운냐. 넌 내가 딱 눈물 멈추는 타이밍 이거 보냈어. 영상 안 보냈죠? 뒤졌어 진짜.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님 교수님. 영상이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연락을 받았었네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본인 말 길 잃어버린 건 알고 있죠? 아니요, 할만 하는데. 제가 정말 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와나나 안 울었다고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아유 진짜 당연히 장난이었죠. 교수님, 교수님 진짜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장남자 어머 장남자에다가 절대 피도 눈물도 없으시고 냉정하시고 차가운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마워요. 네,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평생 만수무강하세요. 약간 전화 끊기 직전이니까 신나가지고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 예. 아, 저 눈물 나요.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감사하고 저도 사랑하고 앞으로 열심히